그때는 요 행사 사장을 되고 싶었어. 했는데 IMF이 터져서 바로 접었지. 소방관, 경찰, 스파이, 스턴트맨.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야? 장장 입고 룩북 들고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서 어디 해외 세미나 가는 300억 그거 투자해주시고 이런 건데 아, 나 너무, 날 못 배웠지? 저는 연습하고 학습하는 방송인입니다. 여기 신청 기간이라든지 신청 대상, 전화번호 뭐 이런 관련된 정보는 아마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아라. 아, 다니엘 기사 좀 많이 떴어. 기사 좀 많이 떴어. 기사 가짜 좀... 뉴스 맞지? 네, 기사 좀 많이 떴고 럭키 형 굉장히 배 아파할 것 같은데. 아, 왜, 왜, 왜? 인스타 팔로워 수 확 급증했습니다. 와. 근데 여자친구도 기사 통해서 알게 됐다고. 괜찮아? 하여튼 아, 아이 뭐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또 뭐예요? 나 물어볼 거 있어. 우리 결혼 얘기 나오니까 나 어제 데일 카네기 책 보고 있었는데 인간관계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 두 개래요. 하나는 누구랑 결혼할지.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할 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거 19살 때 둘이 무슨 일 하고 싶었어? 딱 한국에 딱 왔을 때가 야 아이가 19살이었거든. 그때는 요 행사 사장을 되고 싶었어요. 뭔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좋아했었어. 비행기 타는 게 로망을 갖고 있어서 조금 욕심내면 기장까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실력을 알다 보니까 그거 했잖아 결론. 그래서 했었지. 맞아. 했는데 IMF 터져서 바로 접었지. 첫 번째 직장 가이드야? 가이드였어. 맞아. 아 진짜? 그게 첫 번째. 나니엘은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졸업했을 때 무슨 일 하고 싶었어? 그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장난 아니고 장래희망,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장래희망이 매일 바뀌었어. 정말 매일 바뀌었어. 그리고 매일 엄마한테 말씀드리면서 엄마가 어 그래 그래 해봐 해봐 이렇게 나중에 그냥 포기하시더라고. 매일 하도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했었어? 난 진짜 뉴스 아나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방관, 경찰, 스파이, 스턴트맨.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고등학교 때 가지도.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어쨌거나 한국어를 선택했을 때 그때는 사실 제일 큰 거는 외교관이라든지 교수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형은? 나는 뭐 어릴 때는 사실 축구선수 하고 싶었고 그리고 축구선수 안 될 것 같다고 기다렸을 때 나 산림경찰, 나 버섯 깨러 가는 거 좋아하고 등산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등산 갈 때마다 산림경찰이 달려서 너무 멋있어. 그 대학원 때 어떤 교수님 있었는데 한국분, 한국 남자였는데 키도 크고 안경 쓰셨고 매일 정장 입으셨는데 그분은 영어랑 그 다음에 미국식 영어를 살짝 섞어서 딱 듣기 너무 좋은 영어를 딱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교수님 보면서 항상 그냥 환상 가지고 있었던 게 정장 입고 딱 노트북 들고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타면서 어디 해외 세미나 가는 거야. 막 포럼 가서 막 거기서 발표하고 호텔 막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거랑 호텔 좋은 호텔 가는 거 보는데 사실 계곡 위에서 밤 새고 눈물 새고 노력 아 너무 그 한 장면 보고 하고 싶다는데 매일매일 몇십 년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가 이게 맞아. 근데 확실히 약간 알맞는 직장 선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일 구하기 전에 첫 직장 구하기 전에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각자도 어떤 거 해봤는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정확하게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제 나라마다 이런 지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제 청년들은 졸업하고 나서 경험이나 그런 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내가 느꼈던 게 첫 번째 직장 했을 때 아 나 너무 날 뭐 배웠지? 처음에는 엑셀 하루 종일 써야 되는데 오 나 엑셀 왜 안 배웠지? 엑셀 못 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맨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미스터 엑셀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했는데 사실 그거 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 이래 오늘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 그런 프로젝트 보면 여러 가지의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거에서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게 그거였어. 투자는 돈 많이 벌잖아. 전장을 입고 흰자셔츠 앞에서 딱 전하고 네 300억 그거 투자해주시고 이런 건데 내가 그거 안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나는 사실 하루 종일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게 안 맞아. 형 말한 것처럼 나도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경험하고 이 한계에 부딪혀서 아 이건 나랑 안 맞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좋고 근데 이제는 사실 인구도 많아지고 일단 직업 명칭부터 이해 안 가는 직업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좀 많이 알아보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아. 맞아 맞아. 옛날에 태어났다는 게 내가 조금 운이 좋다고 생각해 나한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도 인구가 14억 5천만 명이잖아. 근데 2020 기준으로 인도의 평균 나이를 따지면은
29살이야. 20대 기준으로는 50%가 인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년이라고 했을 때 15세에서 35세잖아. 35세 이하 인구가 63%야. 그만큼 경쟁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해. 방금 이 멘트 너무 잘했지. 너무 깔끔했지. 그 아까 차에서 두 분 나한테 연습한 거야, 이 멘트를.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거야. 저는 연습하고 학습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우리 말한 것처럼 약간 이 한국에서도 설문조사 했는데 구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뭐냐 2022년 기준으로 했는데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본인의 적성 흥미박 우리 방금 또 얘기했잖아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물론 그 진로 관련된 과정 뭐 수업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안 맞아. 딱 내 실수였지. 아, 내가 숙제 어느 정도 잘 되니까 은행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 너무 안 맞아. 두 번째는 경험 현역 부족. 럭키 형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밀린다는 느낌이 뭐냐면 네가 내 경험, 경력 부족하다는 말이야. 충분히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현장 치열해도 나는 할 게 있는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내 생각하니 답답해하는 거 하는 그거 뭐냐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그 각 나라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신뢰가 되는 게 인턴십 with government of India라는 사이트가 있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뭐 절도공사라든지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기본 3개월에서 맥시멈 1년 동안 이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복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한 50만 정도를 받는 걸로 여기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인도도 사실 이제 앞으로 계속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이동 어려울 수도 있잖아. 집에서 약간 할 수 있는 인턴이 있으면 좋으니까 인도 정부에서 집에서 사이트 델로프먼트 인턴을 체험도 있어. 그거 재택근무 재택 인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동이 좀 어려우면은 집에서 이렇게 스킬 이렇게 약간 웹 델로프먼트 것도 할 수 있다고. 독일은 뭐 있어? 그 베루프스 인포마치온센트럼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도 약간 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 정보 센터라고 보면 되고 1인 상담이라든지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돼 있고 아마 독일 사람들은 정보를 얻는 제일 이제 첫 번째 기관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거기서 내 적성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인턴도 두 번 했었어. 한 번은 2주 동안 취업 인턴. 그러니까 회사 어디 가서 아니면 다른 직장 내가 관심 있는 직장 가서 2주 동안 인턴 하는 건 있고 그리고 3주 동안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인턴도 해야 했어. 우리 학교 학교에서 그런 경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또 하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관심이 있는 직장을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관련된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그거 와서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이탈리아는 사실 이런 천책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잘 돼 있어. 정부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방에서 하는 것도 있어. 우리 또 독일이랑 비슷한 게 첸트로폴림피아고 그러니까 취업센터 있는데 그것도 가서 본인 이력서 제출할 수가 있고 정보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이탈리아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유프워크라고 하는데 일, 경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일단 진로 컨설턴트 해주고 투터 이렇게 붙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정부 통해서 인턴십이나 뭐 그런 직업 경험 할 수 있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지원이 되게 많은데 가란티아 조바니 천년 보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진로 컨설팅 해주고 여러 가지의 직장 체험해 할 수 있게 해주고 창업 지원해주고 그리고 구직 활동하는 동안에 지원금도 주는데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런 확실히 이런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치. 그런 지원들 이제 있고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이제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 사업인데 여기서 일단 참여 대상이 중요한데 15세부터 34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탈락이죠. 아웃인데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그 일 경험 방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건 뭐냐면은 기업 단방형 일 경험이에요. 그래서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 경험을 그리고 직무 탐색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일 경험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아예 한 기업에 들어가서 한 프로젝트만 맡아서 하거나 아니면 지원자가 설계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도 제안해서 알 수도 맞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좋은 게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서 이 결과 추출해야 되고 평가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인턴형 일 경험인데 이제 청년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인턴십이라는 것도 있고
실무 캠프라는 것도 있는데 아예 진짜 가서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인턴십도 좋은 게 사실 인턴일 때 중요한 일 안 시키니까 나는 실수할 부담감이 별로 없고, 하지만 중요한 일 할 때 계속 옆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아는 거 다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나는 인턴이나 실무 캠프 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나는 이렇게 사람 좀 뽑아봤잖아. 맥주회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공도 많이 보지만 나는 제일 많이 봤던 게 이 사람이 인턴십 했나, 경험이 좀 있나. 상당히 중요하지. 기업들은 웬만하면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나는 직무탐험 해보는 게 되게 추천해. 아 진짜 인턴십 한번 가입하고 싶다. 맞아. 그래서 형처럼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청 기간이라든지 신청 대상, 전화번호 뭐 이런 관련된 정보는 아마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 입으로 말해놓고 그 오타가 나가면은 책임져야 되니까. 네, 자막으로. 다니엘은 만약에 지금 33살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 이렇게 신청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 거 없어? 나 있어. 나는 아나운서. 아나운서. 왜냐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더 좋지만은 한국어를 9글밖에 안 배워서 글자 읽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글자를 잘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잘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인턴 해보고 싶어. 아, 럭키 형, 현무 형처럼 아나운서 몇 년 했다가 프리해서. 일단은 생긴 거는 현무는 이겼지. 오, 괜찮네. 나는 솔직히 보고 싶은 거, 나 웹 디벨로퍼나 웹 디자이너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왜냐, 너무 답답한 게 요즘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 세대 조금 애매해요. 우리 세대 고등학교 때 시작 단계였긴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완전 너무 시작 단계였으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쳤고 코딩이나 웹 디벨로핑이나 너무 약해서 혼자 공부하기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걸 보고 싶다. 나는 사실 요즘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너무 멋진 것 같아. 정말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들 자유롭게 읽으면서 일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책 안내해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옛날에 운동했던 동생이 지금 어떤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약간 산 속에 있어. 약간 좀 굉장히 예쁜 동네인데 쫙 책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여기 사실. 어떤 직무를 체험할 수 있냐면 마케팅, 컨설팅, 옆 물류센터 이런 아니 웹 디자이너, IT 디자인 진짜 이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일 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나도 뭐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들어보니까 의류 디자인도 들어가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내가 패시니스트로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 본인이 한글에 푸드 처분했어. 실패 성공의 어머니지. 우리가 한국 속담 그런 거 있잖아.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나는 여기서 아는 게 약인 거지. 그래서 정말 그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잘 알고 알아보고 나의 앞길을 잘 좀 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확실하게 이런 거 방송하면서 틀어보면은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잘 찾아서 체험해 보면은 좋은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했었으면 우리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지금 뭐 사무사 이 정도면 진짜 잘 된 거. 아,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사실 나이가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이 미래 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단 처제들한테 얘기하지. 가서 여기저기다 홍보해야 돼.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시는 분들한테 우리 사무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대로 홍보해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널리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우리 정년들은 관심 있으시면 꼭 알아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응원할게요. 자, 우리가 또 만날까요? 네, 또 만나요. 화이팅! 화이팅!